몇 달만 손길이 닿지 않아도 잡풀로 뒤덮이는 묘지. 능숙한 솜씨로 풀을 베어내고 주변도 말끔히 정리합니다. 작업이 끝난 봉분은 사진으로 찍어 전송합니다. 조상묘를 관리하기 어려운 자손들을 위한 벌초 대행 서비스입니다. 예전에는 전부 다 그 뭐 자기들 개인적으로 많이 하고 되니까 그냥 올라오면 뭐 서울서 오면 한 상 두 상 보고 오면 잘 경기가 안 나와요. 요즘 뭐 거기 한 8만 원씩 주고 그러면 자기들 놔두니까 그래 많이 나옵니다. 산림조합에 따르면 벌초 대행 서비스 이용자는 해마다 늘어 최근 5년 사이에만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지역 간 이동을 꺼리면서 이달 초 이미 지난해 전체 신청 건수를 넘어섰습니다. 하루에 많을 때 한 15기까지 들어오고 상황이고요. 그래서 추석 이후에도 작업이 될 수 있다, 추석까지 안 될 수 있다라고 안내를 해드리면은 올해 같은 경우 안모이다 보니까 그냥 추석 이후에도 그냥 해달라 이런 분들이 이제 지자체들도 올해만큼은 벌초 대행을 권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들과 협약을 맺어 비용을 깎아주는가 하면 아예 벌초 대행 추진단을 직접 꾸린 곳도 있습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벌초를 위한 가족 친지들의 모임이 자칫 코로나19 재확산의 계기가 되는 것을 막고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농협, 산림조합 등 흩어져 있는 벌초 대행 접수 창구를 일원화하여 코로나19 확산으로 마냥 달갑지만은 않은 추석 연휴. 유례 없는 감염병 사태에 민족 고유의 벌초 풍습도 바뀌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박은경입니다.